오늘은 신년 첫 예배 특별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제목은 제가 양과 염소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201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이 금년 한 해는 이 삶이 더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들로 예측되고 있어요. 우리 성서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을 이제 산고다라고 저는 보고 있겠어요. 산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고가 있을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산고가 분명히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더욱 산고의 사인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모로 표현하지만 저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 산고가 그 인간성의 파괴가 여러 분야에서 계속되는 더 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인간들 사이에서 사상이나 모든 이런 그 이념들이 양극화되고 있는 이 양극화에 의해서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컨대 이 정치적인 양극화, 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이것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극과 극을 달리는 중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양극화.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또 부자와 개인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특히 가난한 나라는 이 문제가 심각해요.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들이고 상위 한 10% 정도는요. 나머지 한 90%는 중간층은 좀 있지만 다 가난함. 근데 이 부자들이 그 재산을 나눠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니 또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니 일본이니 선진국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나라의 부자들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층의 그 양극화가 엄청난 대결 구도로 돼 있어요. 이 문화적으로도 보면 양극화 돼 있어요. 이제 절대주의 문화가 있고 상대주의 문화가 있는 지금 우리 같은 절대주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적은 숫자고 대부분이 다 문화도 상대화 시켜버렸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지금요 양극화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있고 종교들 간에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양극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종교다원주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그룹들이 모인 곳이 WCC.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양극화되어 있죠. 절대 가치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과 상대 가치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 이 상대 가치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서 동성애하는 자들까지도 인정해주는 성소수자들까지 인정해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도 보면 양극화되고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 군사적으로도 지금 우리 양극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그 양극화 현상들이 금년에는 더 아주 눈에 보이게 일어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진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자연 질서의 파괴. 그리고는 우리가 이 만머니즘이라고 다시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사상 때문에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면 말할 수 없는 이제 폐해가 이제 따라올 텐데 1997년에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교토에 모여서 교토 의정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의 감축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제 그거에 동참해서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2015년 작년이죠. 2015년 12월 12일에 약 한 달도 안 되는 그때 전 세계 196개의 나라들이 다 동참했어요.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그래서 파리 협정이라고 그래서 파리에서 협정을 했어요. 이것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정한 것이 평균 온도 상승률을 예전에는 섭씨 2도로 했는데 이번 파리 협정에서는 1.5도로 낮추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다 같이 그냥 자멸할 수 있는 이 자연 파괴 때문에. 그러니까 두적 인간성 파괴와 자연 질서 파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16년을 우리가 지금 맞으면서 여러 매체에서 이런 저런 탑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중에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메시지들, 대통령들, 왕들의 메시지들이 뭐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인류가 서로 싸움하지 말고 평화스럽게 잘 살자라는 메시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도 엊그제 메시지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싸움하지 말고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자.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화 만들자. 로마 가톨릭 교황이나 성공회의 제일 높은 분, 히랍 정교회, 애굽 정교회 이런 모든 시리아 정교회 사람들도 연두 교서가 그거예요. 루터교의 제일 높은 분도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한마디씩 다 하는데 전부가 다 뭐냐? 우리 세계를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전쟁을 없게 하자. 그래서 우리 서로 빈부의 격차도 줄이고 서로 이 땅을 평화스러운 땅으로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주 메시지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계 신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같이 각 교단의 총회장들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지구촌 곳곳이 총성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총성 멈추게 해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교계의 지도자들의 메시지들이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나요? 그런데요. 이런 새해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들이 2005년 새해 때는 안 했어요? 2004년 때는 안 했어요? 똑같은 메시지들을 매해 시작하면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메시지들이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다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이 2015년보다 더 좋아지겠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들 노력하는데,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전문가들, 불교 전문가들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슬람이나
유대인까지도 하는 소리가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인류의 존폐가 갈라지는 언젠가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터인데 지금 핵전쟁이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경제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로 날로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더 나빠져요? 그럼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사인들이, 여러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재림 전에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님이 이 계획하셨는데 우리 피조물이 이것을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요?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정교회 지도자들, 성공회 지도자들,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세계를 평화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네가 들고 다니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녀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저희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의 뜻처럼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지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이런 말하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교단장 자리에서 쫓겨나요. 목사들도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진리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비진리를 더 선호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괜찮아요. 인기 없어도. 이런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소수인데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평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건 허사.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산고다 그랬어요. 이 산고가 꼭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기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지금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 생겨 이것은 산고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산고의 시작이라는 건 아직 애기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애기 나오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인들이에요. 그런데 산고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인간의 아픔, 그 다음에 이 자연의 피조물들의 아픔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픔이 극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날 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요. 이 고맙다는 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주 행복한 가운데, 아주 잘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쳐다보더니, 우리 지금 잘 사는데 왜 오셨어요? 그래. 네? 우리 지금 재밌게 사는데 왜 오셨어요? 갑자기. 거기 계시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의 그 속성을 알아요. 이 피조물들은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야지만, 이게 죄의 대가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냥 아기를 주지 않고 이제 아담의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다 진통을 겪게끔 상고를 겪게끔 하신 거예요. 예. 그 후부터 이 모든 분야에서 좋은 소식을 주시려면은 상고를 꼭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이제 고마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고 이야기를 감람산 설교에서 하셨어요. 우리 감람산 설교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거 여쭤볼게요. 감람산 설교는 언제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고난주일 화요일에 하셨습니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감람산에서 했습니다. 감람산은 어디요? 갈릴리 지방이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지. 예루살렘에 있어. 성경에 어디에 감람산 설교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24장, 25장. 요 두 장에. 이 감람산 설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구조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 첫째 팟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36절인데 첫째 팟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뭔지를 말씀하신 팟이. 두 번째 팟은 24장 37절에서부터 25장 46절까지.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 기독교인들 중에 두 그룹이 생길 텐데 들림받는 그룹과 들림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을 텐데 이 들림받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일곱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또 들림을 받으려면 이 일곱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 잠깐 간단히 그 징조들이 뭐였어요? 간단히 보세요. 첫째 적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의 4절부터 36절의 징조들을 보면 종교다원주의 4절에서 5절 23절에서 28절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전쟁이 있을 것을 6절에서 7절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을 7절. 처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을. 7절.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9절에. 예수님 이름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핍박받게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핍박받아요. 다원주의 사람들에게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빠진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원주의나 잘못 가르침에 빠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딴 이야기를 예수님도 예수님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거짓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하다는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14절에 세계 복음화가 활발히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을 15절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32절에서 33절. 이 모든 지금 이 사인들을 예수님이 미리 다 주셨잖아요. 이 사인들이 지금 거의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때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셋의 들림 받는 자의 그 일곱 가지 특징을 또 설명했잖아요. 그 일곱 가지 특징을 간단히 보시면요. 이제 비유로 말씀해요. 첫째는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37절에서 39절에 24장. 밭에 있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드렸어요. 40절에. 세 번째는 매를 가는 두 여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41절에서 44절에.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24장 45절에서 51절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 처녀 비유를 들었어요. 25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탈런트 비유를 드셨어요. 25장 14절에서 30절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셨어요.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오늘 제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들 성서 여셨어요?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요 일곱 번째 이 부분은 최후의 심판 장면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들림받는 자의 하나의 특징으로, 일곱 번째 특징으로 한 거예요. 여긴 심판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놨기 때문에 그러는 게. 그래서 그걸 내가 좀 오늘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준비됐어요. 제가 31절부터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의 보좌도 같이 내려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인해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요. 이 보좌가 이렇게 내려오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앉을 자리도 있어야지 그냥 공중에 그냥 서만 계시면 됩니까? 예. 우리가 이분의 보좌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좀 보시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니고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재림 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 크리스천이 있고 염소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33절의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이 양과 염소는요, 양은 크리스천이고 염소는 사탄의 자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2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우리 제물을 바칠 때, 번제물을 바칠 때 양과 염소 다 사용했어요. 양과 염소의, 그래서 이 양의 염소의 이 모든 고기를 타는 것을 보고 향기로운 냄새다. 레위기 1장 9절에 이 죄사함을 해주는 도구로서 양과 염소를 사용하셨어요. 그 양 염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금
양과 염소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요. 비유예요, 비유. 다음.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또는 35절에 분명히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쓰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창세전에 감추인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만 숨겼다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쓰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는 그 속에 깔려있는 영적인 메시지, 상징적인 메시지, 은유적인 메시지가 깔려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양과 염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 비유로서 이 둘을 구별하는 메시지예요. 34절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럴 때 임금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그 양들에게 이야기해요. 거기다 줄을 보세요. 너희들이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는 계시록에도 그래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19장 혼인잔치에 올라간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 또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 네. 그러면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복이 없느냐? 그분들도 다 복이 있지만 이분들은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지금 읽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지금 보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이 복은 언제부터 준비했냐?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복이라는 게 너희를 위해서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에요. 이 상속이라는 말 있죠. 상속. 이 상속은 뭡니까? 별들을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별들과 많은 땅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면 어떤 자녀는 조금 받고 어떤 자녀는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양들은 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는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나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의 이 쓴 뿌리들이 없어지고 아주 마음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은 자들 보고 하는 소리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 성품이 성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왕노릇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가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예? 예? 적당히 예수 믿고는 왕노릇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들 가르치죠. 네. 그럼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이. 네. 그 전부 다가 왕이면 백성은 어디 있는 거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저쪽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계층 사회. 계층 사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계층 사회예요. 자, 그러면요.
요 양이라는 요 크리스천들과 염소의 크리스천들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구별하는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35절,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줄일 때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줄입니까? 예. 그럴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정된 복음을 받아야 되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예수님 닮은 자들 또는 적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크리스천, 예정된 이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가면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된 사람들인데 우리 북한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가지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 그랬어요. 그럼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음식이에요? 액체 음식이에요. 액체 음식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거기 보면 생수.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생수 다 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구원을 향한 성령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마시게 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래요. 나그네 되었을 때 이분들은 영적으로 나그네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본토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 사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고 나를 초청하였다는 영접하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해가지고 하늘내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초청을 하는 일,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보면 내가 벗었을 때 그랬어요. 이분들이 지금 무화과 나무 입으로, 잎으로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를 입어야 돼요? 가죽옷으로. 가죽옷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 창세기 3장 21절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 나를 돌아보았고 그랬어요. 나를 찾아왔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예? 악령에 의해서 악령의 병이 든 사람. 악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를 방문했다는 게 이 옥은 뭡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옥에 갇혀 있는 게 사탄의 집에 갇혀 있는 사람 거기에서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나오게 하는 이 일을 한 사람들 거기 몇 가지가 있어요? 줄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섯 가지. 요런 일을 한 사람들을 무슨 크리스천이라고요? 양 크리스천, 양. 그 이런 것을 안 한 사람은 염소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지금 의인들이란 건 뭡니까? 의인들은 양들의 이런 것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인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지금 모든 기독교인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요 양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만약에요, 양의 기독교인이 크리스천들이고 염소가 비크리스천들이라면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게
이 양들이 다 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의인이라고 보면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주릴 때 했고, 이게 목마를 때 했고, 이거 다 해요? 모든 기독교인이 이거 합니까? 요거하는 사람은 소수요. 그러면 나머지 기독교인들, 이거 안한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요? 아니. 제가 지금 말한 거 적으세요. 예? 만약에 양들이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여섯 가지를 다 합니까?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기독교인은 다 지옥 가요? 아니에요. 우리 넘버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약 60, 70%라고 그랬죠? 그분들 이거 합니까? 안 해요. 안 해도 다 주님 나라에 가요. 넘버 투나 넘버 쓰리는 하죠. 어느 정도 이걸 다 하죠. 자, 제가 좀 이따가 더 심각한 이야기들 할 거예요.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거기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세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이 양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그 여섯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요 여섯 가지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 같이 돼 있어요. 이거 다 이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주받는 게 아니고 하나의 비유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강한 표현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 강조점이고 이 비유적으로요.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여기 지금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들림 받아요, 안 받아요? 들림 안 받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요? 7년 환란에 들어가요.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런 후회와 고통이 있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강조하신 거예요. 영영 예비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7년 환란 때 엄청난 힘든 경험들을 할 것을 예언적으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46절에 보면 그랬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강조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들림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들림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요 여섯 가지. 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먹이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분들에 가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을 자라나도록 악의 저이 구렁이에서 나오도록 이런 일들을 다 해주는 일을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걸 그냥 나만 가지고 앉아 있고 내 머리만 더 커지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공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말씀 공부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44절 보면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염소들이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려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이 넘어온 것이 나그네 뒤쪽 공양치 아니야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요. 이 염소들은 자기네가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염소들은.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말씀이 신학자들 사이에서요. 둘로 크게 갈라져요.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요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갈라진 걸 내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 이 지극히 작은 자가에 대한 정의예요. 지극히 작은 자.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요. 모든 인류들을 말한다라고 보는 정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든 인류를 지칭을 할 때 쓰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이분들이 지금 줄이고 있고 목말라 나그네 되고 벗은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옥에 갇힌 자들이라니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포함한 모든 인류가 지금 요 여섯 가지의 요 모습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어떠냐? 진보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또는요, 이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일부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주의라고 해서요, 다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학교가 더 많아요, 요새는. 그 다음에요, 일부 심지어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도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뭐예요? WCC인 거예요. 이 WCC의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WCC의 주 신학 사상이 뭐냐면요. 모든 인류가 이 여섯 가지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분들이 깔려있는 사상이 뭐냐면요.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에 관계없이. 이런 사상이 깔려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인류들을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가요. 죽으면 다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우리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인용해요. 뭘 인용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당신들 기독교인들아 특히 복음주의 사람들 갖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매일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이런데 보면은 지금 각 나라에 지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고 지금 육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고 목말로 있고 옷 벗겨 있고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에? 니네들은 그냥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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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요 여섯 가지의 요것을 육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컨대요, 줄이다 그러면요, 제가 말하는 걸 다 적어 놓으세요. 귀에만 듣고 나중에 다 까먹으세요. 예.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전해야 돼. 내가 깐 다음에.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이 원래 육적으로 지금 기근에 있어. 배고파. 하루 세끼 먹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들아, 뭐 해야 되느냐? 이 불쌍한 사람들, 이가 밥도 먹여주고, 곡식도 나눠주고, 빵도 주고, 다 줘야 된다. 왜?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보면, 이거 안 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지금 오늘 말씀 그랬죠?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영벌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은, 또,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사람들 많다는 게,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물사역 해야 된다, 우물사역. 우물사역이란 거 아세요? 예. 네. 그러니까 우물사역 하면은 우리가 영벌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과 다 손잡이, 유엔이 여기에 다 들어가, 유엔이. 유엔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유엔 사람들 기독교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 그러면 유엔에서 난리가 나요. 그건 다 쫓겨나고 우리가 매맞아요. 그러니까 유엔은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NGO 그룹들이라고 있죠? 예? NGO가 뭔지 아세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서 비영리단체. 그게 전, 이 유엔을, 유엔만이 아니고 뭐 많은 기독교단체들 또 비기독교단체들이 전 세계에 이게 깔려 있어요. NGO 단체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좋은 걸 많이 해줘요. 자, 이 사람들은요, 볼때 그러는 게수 없는 나그네들이 많다는 게, 이 나그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구 이동에 의해서 지금 피난민들이 지금 있지. 지금 저 시리아 피난민들이 지금 유럽 여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 교회들은요, 이 피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왜요? 이슬람이든 안 해도 다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을 개종시키는 게 아니고 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영벌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줘야 된다. 피난민들, 이민자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호주에 이민 가가지고 그래도 대접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민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이민자들에게요, 여러 가지 혜택 많이 줘요. 이게 다 NGO 스피릿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더 혜택 받아요, 우리보다요. 이 우리나라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돼, 왜 우리가 WTO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죠? OECD. 거기에 들어가 놓으면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겠다고 딱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요, 예? 그 사람들 우리가 우리 국민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봉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거 안준 사장님은 혼나고 인권 유린했다고. 자, 옷 벗은 자들 진짜로 이제 막 옷이 없는 자도 옷 갖다 주고 무주택자들 집 지어주고 고아들 과부들 소외된 자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개종을 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왜 개종 안 시켜요? 기독교 그룹인데도 개종에 관심 없어요. 왜냐? 개종하는 것은 저 사람들 이러나 저러나 다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우리 다 형제들인데,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 같답니다.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도와주자는 거예요. 병든 자들, HIV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 걸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환자들, 우리 메디컬 팀들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르르 가가지고 그거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서 이거 도와주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교회들도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선교한다는 사람들도 이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들도 복음주의에 대해 이 저희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아이 성소수자들 호모들이죠. 이분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 실제로 문자적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찾아가서 선교도 하고, 예? 감옥 환경도 지금 아주 요새는 점점 환경 개선해 주잖아요. 인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한 게 이게 다 뭐냐? 인권을 존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갖다 대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아, 당신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이 여섯 가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네들 이런 지금 여섯 가지 일들을 문자적으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봐라. 양 염소 그거 봐라. 영벌에 들어간다. 너희들. 그러니까 심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은 소위 복음주의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보고 저놈들 다 영벌에 들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숫자가요. 이렇게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기독교인이 한 7, 80%가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육적인 부분 또 혼적인 부분은 뭐 정신병원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뭐 고아원도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만들어 이런 다 혼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학교를 만들어주고 고아원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개종을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사회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Social Gospe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복음, 이 사회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혼에만 적용을 하고 영적 분야를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종을 시키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인격적으로 좋고 저 사람들 봐라 사랑이 많고 예.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고 KBS나 MBC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그런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상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상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이 상대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매체에서도 그런 사람을 띄워주고요. KBS나 이런 데서 연말 연시 되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아주 뭐 기독교나 뭐 가톨릭이나 유명한 사람들 띄워주죠. 성탄 특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좋은 분들도 거기 계시지만 이런 소셜 가스플을 한 사람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소셜 가스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자 절대 가치를 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예. 사람들이 볼 땐 성인이고, 사람들이 볼 땐 저렇게 존경받지만, 이 마더 데레사가 쓴 그 글을 내가 읽어보니까요, 자기 고민이, 자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엄마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매스컴에서 계속 올려주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말 앞에다가 십자가 달고 일을 하지만 이 절대 가치를 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 이러지만 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절대 가치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도 그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는 그런 예수님의.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이 사회복음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잘못 소화가 돼가지고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주의적으로. 두 번째 신학 사상에 요 작은 자들, 요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 작은 자들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정론적인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작은 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인데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 가지고 1974년에 로잔 대회라고 있었어요. 복음주의,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 스위스에서 모여서 이 문제가 메인 이슈 중에 메인 이슈가 됐어요. 우리가 이 소셜 가스펠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영적 스피리추얼 가스펠과 이 소셜 가스펠을 어떻게 컴비네이션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셜 가스펠이 앞장을 서서 더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복음주의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냐? 예컨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옥에 들어간 사람 돌보지도 않고 목마른 사람 그런 거 우물도 안 파주고 우리는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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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이야기할 것인가? 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 소셜 가스펠이 중요해요. 이 소셜 가스펠은 예비 가스펠이에요. 예비. 예컨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 떡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집도 지어야 돼요. 또 저분들에게 우리가 학교도 만들어주고 고아원도 만들어주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소셜 가스펠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문이 오픈되면은 가스펠을 전하자, 예수님을 전하자는 이 원칙이 섣부른 거예요. 이 로잔에서요. 그래서 이제 로잔에서 뭐냐, 소셜 가스펠 그것이 프라이머리 가스펠이 아니다. 프라이머리란 것은 주 가스펠이 아니고 이주 가스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주 가스펠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비 가스펠들을 우리가 사용하자. 그렇지만 주종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이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 목적이 뭡니까? 개종인 거예요. 개종. 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해석이에요. 복음주의 해석이에요. 저는 어느 쪽에 들어있어요? 이 복음주의, 복음주의의 해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화학당도 만들고 연세대학도 만들고 뭐 만들고 배제학당 만드는데 그게 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소셜 가스펠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각 선진국 선교사들 외국에 나가갖고 가스펠, 소셜 가스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메말라 있어요. 복음으로 메말라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를 한데 병원도 있고 고아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들도 많이 전하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 AMI는요. 저는 이런 그 신학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어요. 20년 동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나그네들을 불러다가 신학 훈련을 시킬 때 이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여기도 집어넣어서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해주고 영적 음식까지 다 해서 돈 걱정 안 시키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시켰던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물질적으로 대해주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줄 때 물질 따라오는 사람은 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물질을 함부로 주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물질 줘다 보면 물질 따르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돈 따라가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이 이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늘날요. 자, 우리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과 비슷한 말씀을 좀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요. 누구냐면 타민족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타민족들이. 이 타민족들을 저희들이 우리 20년을 섬겨왔어요. 많은 열매가 맺었어요. 예. 근데 이 타민족만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죠. 우리 한민족이 있어요. 한민족. 한민족이란 것은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합해서 지칭하는 말을 한민족이라고. 이 한민족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남한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많아요, 적어요? 이제 남한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거의 다가 이제는 복음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분명히 그 안에 많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 소셜 가스프를 많이 던졌어요. 그쪽에다가요. 교회 팀들이. 또 비교회 팀들도 마찬가지고 이 소셜 가스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개종을 위한 가스펠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은 지금 한 민족은 한쪽은 됐는데 한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되니까요. 북한에 있는 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이제 주님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 땅을 기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요. 기근을 만드는 건 성서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도 기근이 와서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물질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하갈까지 선물로 받아왔어요. 하갈. 근데 그 하갈이 나중에 누구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 아랍 사람들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 아랍, 이 아랍 이슬람교의 어머니가 됐어요. 이 하갈이. 주님이 큰 그림 속에서 기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여졌어요. 또 주님께서는요, 성서에서 기근을 사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계약하셨던 그 계약을 이루셨어요. 그 계약은 뭐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네 후손이 언젠가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하다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기근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기근 때문에 음식까지로 다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400년 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민족 이동을 시키세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북한도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가? 기근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북한이 얼마나 문이 닫힌 나라인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드릴게요. 자, 우선요. 전 세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50개 나라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2015년 현재 데이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Open Doors라고 해요. 영어로. 여기 내가 여러분들 주부에다 적어놨어요. 이 Open Doors라는 이분들은 뭐 하냐면, 아, 이 서양 사람들인데, 이 핍박받는 나라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없는 나라들, 예전에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나 또는 아, 이슬람 나라 중에서 강한 이슬람 나라들에게 성경을 밀수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기관이, 이 핍박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기관이 Open Doors라고 해요. 예, 아주 유명한 선교기관이. 이 선교기관 사람들 그 안에 산하에 World Watch라고 있어요. 세계, World란 건 세상이죠. Watch란 건 이렇게 조사, 본다는 소리예요. World Watch라는 산하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데이터를 컬렉션해요. 이분들의 그 해마다 그래서 데이터를 컬렉션해서 전 세계의 반 기독교 국가들 50개의 나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해요. 항상.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요. 보면요. 항상 50개 나라 중에 1등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50개 나라를 내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냥 적으세요. 첫째가요. 북한. 둘째가요. 소말리아예요. 다 이슬람 나라들이. 셋째가 이라크. 넷째가 시리아. 다섯째가 아프가니스탄. 여섯째가 수단. 일곱째가 이란, 여덟째가 파키스탄, 아홉 번째가 에리타리아, 에티오피아에서 갈라진 북단에는 조그마한 나라 에리타리아, 열 번째는 나이지리아, 열한 번째는 말디브스라고 그래요. 말디브스. 열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열세 번째는 리비아, 열네 번째는 예멘, 열다섯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16번째는 베트남, 17번째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18번째는 카타르라고 해요. 카타르. 19번째는 케냐. 우리가 섬기는 나라들이 여기 막 꽤 있어요. 20번째는 투르크메니스탄. 21번째는 인도. 22번째는 에티오피아. 23번째는 이집트, 애굽. 24번째는 지부티라고 그래요. 지부티. 25번째는 미얀마. 26번째는 팔레스타인. 27번째는 브루네이. 28번째는 라오스. 이 라오스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섬길 때는 다섯 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라오스가. 29번째는 차이나, 30번째는 요르단, 31번째는 부탄, 32번째는요 코모로스, 33번째는 탄자니아, 34번째는 알제리아, 35번째는 콜롬비아, 36번째는 투니시아, 그 다음에 37번째는 말레이시아, 38번째는 멕시코, 39번째는 오만, 40번째는 말리, 41번째는 터키, 42번째는 카자흐스탄, 43번째는 방글라데시, 44번째는 스리랑카, 45번째는 타지키스탄, 46번째는 아제르바이잔, 47번째는 인도네시아,
48번째는 모리타니아, 49번째는 UAE, 그다음 10번째는 쿠웨이트.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기한 게 대부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여기 보면 42개의 나라가 이슬람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나라들은 언젠가는 7년 혼란때나 천년 왕국 때 이제 복음화가 돼요. 이 나라들은요. 두 번째로 지금 핍박이 많은 나라가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들이 미얀마 25번째예요. 많이 지금 미얀마도 많이 좋아졌어요. 부탄도 부탄은 외국 사람은 전하지 못하지만 자기네끼리 안에서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도 불교 나라예요. 공산 나라가 아직도 문 닫힌 나라가 북한인데 그게 1등이에요. 1등. 공산 나라 중에 그래도 베트남 16번째거든요. 베트남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베트남도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외국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 28번째. 라오스도 외국 사람이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 나라들. 그러니까 공산 나라들과 이 무슬림 나라들이 이제 주 기독교 핍박 나라들이에요. 그중에 좀 신기한 게 우리 반쪽 우리 저쪽 민족이 세계에서 으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럽지 않아요? 저는 볼 때 신비스러운 거예요. 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한번 제목을 적어놨어요. 남과 북의 그 관계성의 그 신비스러움을 좀 제목을 적어놨어요. 남북의 관계성의 신비스러움. 그러면서 극명한 극과 극을 이루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극과 극을 같은 동적인데 이렇게 이루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언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둘로 쫙 갈라졌나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5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후에 70년간 지금 체제가 다른 극과 극의 체제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가? 첫 번째요. 남쪽은 복음이 가장 자유스러운 땅이 됐어요. 저 북쪽은 복음이 가장 문이 닫히고 복음 전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자유가 없는 나라로. 두 번째로요. 교회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반대로 저쪽은 교회가 가장 없는 나라가 저 동네예요. 세 번째로는요. 선교사가 세계에서 미국을 빼놓고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쪽은 선교사를 죽이는 나라예요. 네 번째로는요. 목사와 신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쪽은 목사 신학교 없애는 나라예요. 우리는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죠. 저쪽은 세계 유일의 공산 독재 세습 왕조주의.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정초에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요. 몇 번째, 여섯 번째. 남쪽은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부자 10위권에.
북쪽은 뭐예요? 바닥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바닥 10위권인데 핵무기까지 만드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도. 일곱 번째로요. 우리나라의 서울은 지금 남쪽 서울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 이 서울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지금 복음 전하는 도시로 변모되어버렸어, 이 서울이. 그래서 저쪽 평양은 본래 옛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은 반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됐어요. 여덟 번째로 북한을 먼저 얘기. 여덟 번째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북한이 본래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는데 또 북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쫓아내고 하면서 민족 이동을 남쪽으로 시켰어요. 6.25 직후에. 그래서 남쪽에 북한 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남쪽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하게끔 했어요. 북한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구루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루터기들이. 때가 되면 그 구루터기가요.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와 잎사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구루터기가 지금 이렇게 잎사귀까지 나오는 이러한 지금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6.25 전쟁 이후에 북쪽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의 겨자씨가 돼가지고 우리 남한 교회의 번성에 크게 기여하면서 남한 교회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됐어요. 이 나무 위에 만민의 각종 새들이 와서 지금 깃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 나무, 한국의 기독교의 나무에 와서 깃들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딱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쪽은 지금 구루터기가 이제 나와서 싹이 나는 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이쪽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그 나무에서 깃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두 민족이 딱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 감겨놓고 나중에 언제 눈뜨게 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뜨게 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요 우리 민족도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일이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감당하는 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해서 이방 사람들이 채워주는 충만한 숫자가 채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텐데 지금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숫자가 어느 정도 찼다는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저 구루터기가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지금 나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 구루터기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요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아까 여섯 가지 있죠? 북한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스스로 자생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것 때문에 생기면서 지금 약 한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수용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한 알에 죽은 밀이 돼가지고 이분들의 그 한 알에 썩은 밀 때문에 이 남쪽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서적에서는요, 한쪽이 살아나려면은 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은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북한이 본래가 동양의 예루살렘이에요. 북한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 죽음 때문에 하늘의 밀이 되는 일 때문에 남쪽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1등 국가가 되고 OECD에 들어오고 교회가 번성하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나가고 이방인들을 깃들게 하는 큰 나무가 되게 한 거예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에 그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제는 자체 내에서 훈련이 잘 안 되니까 그동안에 많은 한국이나 또는 다른 민족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방송 선교도 하고 그 그루터기들을 잘하게 하는데 성경을 밀수도에서 집어넣고 CD도 집어넣고 이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해서 그 그루터기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자라났어요. 자라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루터기들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언제 이 일을 시작할까? 남쪽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가고 있을 때와 비례해서 이쪽에서는 이제는 이 그루터기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는 북한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데 지하에는 20만 명이 있지만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훈련을 받게 하려면은 거기다 놓고는 이게 안 돼요. 접촉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집어넣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인구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 때나 마찬가지. 기근을 줘가지고. 이거 우리는 지금 성서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근을 일으켜서 이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는 어디를 갔냐 이분들은 처음에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이미 거기에 중국의 한인 선교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거보다도 우리 조선족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조선족 중에 일부가 복음화가 돼가지고 이분들 중에서 북한 선교의 그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족 중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 조선족들이, 이 북한 사람들을 이제는 꼴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가도 통역이 없으면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조선족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미션 그룹이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걸 다 준비하죠. 우리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조선족들이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탈북자들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남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깔려 있는 데가 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쪽에 지금 이분들을 지금 3만 명가량을 던져놨지. 이 안에 소수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탈북자들 중에서 지금 적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을 복음화시켜왔어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셔서 우리 민족을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선교 대국이 되려면은 이제는 진짜 대국이 되려면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남쪽과 북쪽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하면 남북이 통일이 된 후에 하나가 돼가지고 전세계를 향해서 이제 선교 대국 역할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역사적으로요, 이 선교 대국이 되려면 다섯 가지의 중요한 필요 요건들이 있어요. 선교 대국이 되려면. 영국과 미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세기의 영국, 20세기의 미국이 이 두 나라를 보면서 선교 대국이 되는 요소가, 첫째 요소가 뭐냐면요, 국가적인 요소예요. 뭐냐? 국가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교 헌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요소예요. 뜨거운 복음주의 신학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진보주의 사단 가족은 안 해요. 안 돼요.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신학교적으로 신학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과 목사가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로 선교적으로 교인들이 선교열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요, 이 다섯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은혜죠.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땐가 한국아, 너희들은 지금 이때까지 따로 했는데 이제 이방인의 어느 정도 숫자가 차가면서 이 구루터기들이 자라나고 이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이방인의 숫자도 찾으면 너희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지금 그런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되면 더 부자 나라가 되고 더 복음주의가 강해지고 교회 숫자 많아지고 신학교도 많아지고 선교열도 강해지는데, 이 통일되면 북한 출신 저 핍박을 받고 정말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저 강한 이 미셔너리 그룹들이 북한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요 미셔너리 그룹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일단락 우리나라에 보내준 탈북자들, 이제 지금 그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헌신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2016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해요. 이방인 선교는 이방인 선교대로 계속 하면서 우린 지금 내 민족 선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2016년 첫 예배 설교를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네? 들림 받는다. 들림. 양 크리스천은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염소 크리스천은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들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새 아침에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아침에 메시지 주셨으니
저희들이 북한과 남한이 이제 통일이 될 터인데 이 순수한 주님의 이 그루터기 북한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돈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